Let's go. 되게 알차게 움직인다. 굉장히 우리 인기가 많아 지금. 스케일 지금 좋아. 그러니까 일단 가수한테 가는 건 있잖아. 가수를 여섯 팀 먼저 뽑아가지고 한 명씩 가서 한번 대결 구도로 가자. 친하다고 해서 사줄 수도 있지만 안 사줄 수도 있잖아. 안 사줄 수도 있고. 아니면 아예 모르는 가수를 우리가 그래 친한 거로 가는 거는 좀 그런 게 없을 것 같고. 야 오늘 누가 나오는지 라인업 대충 알 수 있어? 네. 알아. 강다니엘, 제시, 아이들, 소유, 에이프릴. 제시랑 친한 사람 있어? 나 제시. 나 알긴 알아요. 나는 친해. 아 그래? 나도 알긴 알아. 그럼 제시랑 친한 사람 있어? 나 제시. 나 알긴 알아요. 나는 친해. 아 그래? 나도 알긴 알아. 무서워. 그런 거 무서워. 무서워. 그럼 선호가 제시한테 가는 거. 왜? 알아.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. 아니 왜? 왜? 제시 되게 착해. 아주 싸가지가 없어. 걔는 가슴이 없어요. 이게 방송이 가능한 건가요? 오빠는 선호했잖아요. 갑자기 또 오자마자 또 아니 오빠! 야 재밌을 것 같아. 혼자 좀 해보려고 해봐라 또. 와, 너에 대한 존경감이 없어. 너 엄청 유명한 배우야. 형, 세상 언제까지 편하게 살 거야? 선호는 그럼 제시. 야, 제시, 선호 씨 얼마나 어울려. 선호 씨랑 제시. 아, 나 말도 못하겠어. 눈도 안 나? 이렇게 들어가. 자, 그 다음에 정훈이 형, 라인업. 정훈이 형 어울릴만한 사람. 우리가 골라주자. 본인은 못 골라, 우리가 골라주는 걸로. 본인은 못 골라, 우리가 골라주는 걸로. 어? 자, 라인업 좀. 정훈이 형 강다니엘. 정훈이 형이 강다니엘한테 가면 재밌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정훈이 형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훈연입니다. 이분? 감담이 엄청난 친구입니다. 정훈이 형이랑 강다니엘 훈훈하다. 왜? 이 멋있는 사람들이 뭐? 거의 스윗한 두 남자가 딱 같이. 소유 선배님을 세윤이 형이나 내가 아이들을 가고 진진이 형 에릭남형을 가고 동윤이 형 에이프릴 가는 거. 픽스는 선호 씨 제시야. 야 재밌을 것 같아. 제시랑 선호 씨. 그럼 난 에이프릴 노래 좀 듣고 있을게. 나도 에릭남형 노래 좀 들어야겠다. Now or never. Now or never. Now or now or never. 야, 나도 하겠다 그거는. 가라. 아이들이 가야 되나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난 나은이 아니까. 또 와. 이들이 가는 거. 그랬잖아 눈눈안나. 아들 들어 가냐? 아니 우리 기름 넣고 간다. 오케이. 나 8리터. 예, 고맙습니다. 많이 찍는데? 자, 이제는 그 녹화가 몇 시야? 5시 생방이에요. 어? 야! 야, 뭐야! 뮤직뱅크 오늘 결방이라는데? 왜? 헐, 지금 결방이라고 떠있어. 어? 뭐야? 어, 진짜네? 뭐야? 이렇게 되면 나 갑자기 기다보다가 아, 전화해서 물어봐. 왜? 잠깐만, 나 소유한테 전화해볼게. 야, 소유야. 야, 오늘 뮤직뱅크 결방이야? 녹화는 하는데. 방송만 다음 주. 아, 녹화해? 그럼 우리 가도 돼. 오케이, 알겠어. 아, 방송만 주는 거네. No, never!